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미국에서 또 해외 이민을 살고 계시면서 비즈니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형태들을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시간 뉴키다리쌤과 함께 비즈니스 탐방 비즈니스 엿보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미국에서 한국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고 서부와 동부의 대도시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업종을 한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 앞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현재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로 공유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동부와 또 남부, 대도시, 동부와 서부에서의 대도시 여기에서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세탁소입니다.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죠. 이 세탁 비즈니스 세탁 비즈니스는 보통 세 블락, 평균 세 블락에서 다섯 블락 사이에 하나씩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 세탁소, 한국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 세탁소는 과연 가만히 면밀히 내용을 들춰보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업종 중에서 세탁 비즈니스를 왜 많이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많은 창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평균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많게는 6, 7만 달러까지도 투자가 되지만 보통 평균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대로 형성을 할 수 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쉬운 비즈니스 셋업 모습 중에 형태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많이 둘 필요 없고 또 종업원에 대한 부분이 시간 관리를 적절하게 파트타임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부와 가족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형태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많은 영업과 세일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지정된 장소에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탁 비즈니스는 단점은 없을까요? 네, 어떤 비즈니스든지 장단점은 가지고 있겠죠. 이 세탁 비즈니스의 단점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덥다는 겁니다. 뭐 연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다리미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열기, 또 스팀에서 나오는 어떤 열기, 그리고 워시머신이나 드라이머신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열 때문에 인사이드의 실내 공간이 상당히 덥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더운 작업장에서 종업원들과 또 스스로의 내가 오너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조금 온도 차이에 대한 부분에 불편함이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종업원을 고용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인력난에 있어서의 구인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분들이 많이 하시는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한국분들을 고용하시기가 쉽지 않은 업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 히스패닉 분들이나 또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을 통해서 종업원과 같이 유대관계를 갖는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뭐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시작하는 세탁 비즈니스 평균 5만 달러 사이가 되는데요. 내가 갖는 순수익은 근래에 들어서 볼 수 있는 순수익의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를 순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만 달러를 보통 매출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는 8,000달러에서 많으면 만달러까지 이익을 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모든 부분이 평균치이고 지역에 따라서나 또 경영하시는 매니지먼트의 스타일에 따라서 등차가 많을 수도 있겠죠. 먼저 렌트비는 월 매상의 최소한 3분의 1을 그러니까 3분의 1을 순이익으로 벌어가고 있는데 3분의 1을 넘어가신다면 그 비즈니스는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로케이션이 좋고 상권이 좋은 대로 나의 비즈니스를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전체 매출의 3분의 1가량이 렌트비로 나간다 그러면 월 매상의 15%가 렌트비로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자금난으로 확보가 허덕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매출의 15%는 렌트비가 넘어서는 안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 인건비는 3만 달러 정도에서 5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종업원은 2명에서 3명을 쓰게 되고요. 평균적으로 3명을 쓴다고 했을 때 한 6천 달러에서 7천 달러 사이가 종업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시게 되고 수도세, 전기와 유틸리티를 포함해서 800불에서 $1,000 정도 사이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주에 다 유틸리티가 나오는 비용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펄크라 그래서 어떤 약품들이나 또 올가닉이라고 해서 요즘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떤 서플라이 뭐 행어 같은 경우라든지 또 쌓아주는 포장지 같은 거 또 셔츠 같은 거를 커버하긴 비닐 이런 서플라이들이 나가는 비용은 전체 매상의 5%에서 6%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5%에서 6% 정도가 서플라이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종업원의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이라고 그러죠. 종업원 상해보험과 또한 비즈니스 인슈런스, 나의 비즈니스의 보험을 보통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이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1,200에서 $1,500, 이제 보통 $1,500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지출에 대한 부분은 뭐 소소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큰 거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매출의 월 매상의 15%를 넘지 않는 렌트비를 확보하시면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종업원에 나가는 주급이 평균 $2,000에서 2,200, $2,500를 한 사람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요.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과 비즈니스 인슈런스, 비즈니스 보험을 포함해서 1,200에서 $1,500 정도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유틸리티 비용이 보통 800에서 $1,00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플라이에 나가는 비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1,000, 1,000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세탁소를 평균 2개, 많게는 5개, 아주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10개까지도 소유를 하시면서 소규모의 스몰 비즈니스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상적인 세탁 비즈니스로 봤을 때에는 월 매상이 $20,000에서 $30,000가 제일 운영하기가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20,000나 $30,000, $50,000 언더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되면 은행 융자도 쉽게 나오고 또 승인을 받기가 쉬워지고요. 투자하는 대비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는 인건비 계산을 빼고서 이익이 남는 부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세탁소를 하는 데 있어서의 로케이션은 어떤가? 어떤 비즈니스든지 로케이션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세탁 비즈니스만큼은 꼭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주차장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세탁물을 가지고 이게 빨래가 아니고요. 세탁물,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되는 옷들을 주섬주섬 들고서 세탁소에 오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차로 내가 싣고 와서 드랍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드랍샵이라든가 아니면 드라이클리닝들은 주차장을 꼭 확보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사거리 지역이 좋겠죠. 로케이션이 물론 어떤 상권이든지 마찬가지지만 로케이션이 사거리인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스트릿상에서 나의 간판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탁 비즈니스는 어느 지역 인종이 사는 데가 좋느냐.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얘기가 되는데요. 각기 지금 현지에서 현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또 다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백인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세탁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한 개당 코스트의 소비자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에도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백인들은 상당히 돈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조금 더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까다롭습니다. 백인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고요. 그리고 그 까다로움 속에서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영어 실력이 조금 더 레벨이 좀 더 올라간 상태에서 대꾸를 할 수 있는 나의 레벨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히스패닉. 남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남미 사람들 주변에는 어떨까요? 남미 사람들의 주변에는 현금의 캐시 플로우, 어떤 현금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기대치 이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컴플레인도 별로 없죠. 또한 이런 히스패닉 사람들도 본인들이 이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인들이 운영하시는 어떤 가게에 대한 이질감을 서로가 느끼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어떨까요? 흑인들이 사는 많은 지역도 장점으로는 캐시 플로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드라이클리닝, 미국에서는 드라이클리닝, 한국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드라이클리닝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것은 와이셔츠죠. 셔츠라고 하는 셔츠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흑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경우에는 셔츠가 기본 베이스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금의 회전율이 높은 대신에 맡기로 오는 VIP 손님의 어떤 퍼센트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회전율도 좀 떨어지죠. 그래서 흑인분들과 히스패닉이 사시는 분들 쪽에서의 세탁소 비즈니스는 컨베이어라 그래서 이렇게 옷을 걸어놓고서 단추를 누르시면 쭉 올라갔다 내려와서 번호를 누른 상태에서 내 앞으로 찾아오게끔 딱 스탑이 되는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그 컨베이어가 스페이스가 좀더 많은 형식으로 설치가 되고 확보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탁 비즈니스를 하면서 매상을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비즈니스가 페이스 투 페이스라 그래서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고객과 마주보는 가운데 있어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탁 비즈니스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오셔서 나의 바지, 그 다음에 셔츠의 스테인, 얼룩이 진 부분을 지워달라, 지울 수 있겠냐,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어쨌든 내가 손님들과 얘기하면서 나한테 신뢰도를 갖게 되고, 내가 신뢰와 믿음을 손님한테 줄수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의 고객 관리는 특히 카운터에서 굉장히 많게 높게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세탁 비즈니스는 동네 장사라고 보실 수 있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금방 흥하거나 금방 망하는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대박을 터뜨려서 돈을 떼돈을 버는 비즈니스는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생활하시고 내가 삶에 있어서의 먹고 살고 내가 모을 수 있는 정도를 계획 잡으실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또한 망하는 일도 그렇게 쉽게 있을 수 없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동네 장사이기 때문에 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고 컴플레인이 그렇게 심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업앤다운이 크지 않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세탁 비즈니스의 어떤 형태를 그런 형태를 가지고 지역마다 한 두세 개씩 넓혀 나가시면서 관리를 하면서 세탁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한인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거를 넘어서서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가지고 있는 유니폼을 한꺼번에 벌크로 받아서 내가 독점으로 계속 세탁을 해서 납품을 하는 어떤 세탁 공장형으로 활성화시켜서 또 하나의 세탁 비즈니스를 사이드로 더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탁 비즈니스도 앞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물론 기계가 어떤 직업군 중에서 옷을 빨아주는 부분은 지금도 세탁 기계가 있고 드라이 머신이 있겠죠. 하지만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수선, 얼터레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옷 수선이라는 게 어느 나라든 세탁 비즈니스에서는 꼭 있죠. 이 얼터레이션을 주인이 직접 하시게 된다 그러면 평균 한 달에 1,500달러에서 많게는 3,000달러까지도 더 수입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세탁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기도 귀찮고 또 눈도 별로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이제 외부로 이제 다른 분을 영입하셔서 그 코너만, 얼터레이션 코너만 그래서 양도를 하시거나 임대를 하시거나 같이 공유를 하셔서 파트너십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50-50%로 해서 반반으로 나누어서 수익을 가지시고 결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세탁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얼터레이션은 공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탁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드랍샷, 그러니까 옷만 드랍을 하고 직접 세탁과 관리를 빨래물의 관리와 수선의 관리는 본사에서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종합해 보면 오랜 동안 미국의 이민 사회에서 정착해 온 한인 비즈니스 중에서의 세탁업 그리고 세탁소. 어떤 이민을 결정하시고 오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도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더라도 이 비즈니스의 내용, 세탁소의 비즈니스 내용,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서 간단히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클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